정부와 여당이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과 다시 만났습니다.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김정우 기자입니다. 제2의 루나 사태 방지책을 막자는 데 의견을 모은 지 20일 만에 정부와 여당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이 다시 만났습니다. 그리고 주요 5개 거래소가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투자자 보호를 같이 하겠다는 공동자율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. 먼저 가상화폐 신규 상장 시 공통의 평가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동안은 가상화폐의 기술 측면을 주로 봤다면 앞으로는 사업성이나 위험성도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또 상장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땐 공동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루나 테라 폭락 사태 당시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미루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사실상 수수료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. 이번 간담회에선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거래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.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에 나선 이복현 금감원장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